어제 반등을 보이면서 조금의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주 가파른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 HBM3 8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아직 삼성전자 측에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미국의 인디애나 공장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6,2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의 반등에 조금의 힘을 더 불어넣어 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장 출발 준비해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전 탑3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좀 성배전망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쇼크를 받았죠. 증시가 쇼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가가 내려올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또 송배전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그리고 구리 가격 관련된 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이제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저는 탑티어는 그래도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엘라바마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더 대형, 중대형주의 변압기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 정도의 2분기 매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 영업이익이 1000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게 1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2000억이 좀 넘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높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어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들의 움직임인데요. 자, 2차 전지들 또한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들이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수급들도 좀 양호하게 좀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조정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해서 뭐 전기차 포비아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가 좀 화재가 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든가 교통통제국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내연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21년도도 마찬가지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0.03%입니다. 그러니까 만 대 중에서 한 3대 정도가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내연기관보다는 화재 발생률이 좀 낮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금 현재 지금 하원, 상원을 이번 하반기에 통과할 겁니다. 통과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IRA법이 통과되었을 때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칩스법이 통과되었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한 단기 상승 흐름을 랠리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생물보안법 분명히 국내의 제약바이오 쪽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송배정망 관련 모멘텀 그리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리섭 위원은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중소형 방산 테마주 강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방산 업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큰 수주도 터지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불과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뭐 김여정이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뭘 저기 폭발을 시켰다 뭐 이러면은 바로 방산주가 뜨고 또 뭐 남북 경협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방산 테마주 가라앉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 움직였던 것들이 뭐 한 10년째 항상 그 자리에서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죠. 그게 스페코, 빅텍, 뭐 이런 휴니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성 하이텍까지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에서 800억 많아야 1200억, 1300억밖에 되지 않는 정말 초소형주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넥스온, 현대, 로템 이런 대형 방산 업종 관련주들은 지금 그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이런 지금 중소형 방산 테마주가 지금 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방산 업종은 구별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휴니드 같은 경우는 군사용 통신장비 생산업체고 그리고 스페코는 구축함용 물자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대성하이텍은 이스라엘 방산업계랑 부품사업 협력 중이고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나 아까 말했듯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고 지금 시장 상황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대형 방산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순환매가 돈다는 것은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한양행이 강하게 움직일 때도 사실 움직이지 않아서 노바티스에 굉장히 큰 기술 수출을 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밸류업이 없냐 했었던 종근당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HK 이노엔의 K캡, 뭐 여러분들 내과 가서 복용 그 약을 받으시면 지금 많이 접하실 텐데요. K캡정이라고 뭐 의사가 뭐 처방을 해가지고 약사한테 받을 때 뭐 눈여겨보지 않으면 못 볼 수도 있는데 눈여겨본다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P캡 계열의 이 지금 그 K캡정이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K캡정을 같이 팔던 회사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개발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팔아서 재미를 많이 봤고요. 근데 지난해로 이제 5년 동안의 그 파트너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돼버려가지고 다음 파트너를 찾고자 하니까 두 번째로 나온 약이 대웅제약의 팩스쿨루예요. 근데 팩스쿨루가 역시 K캡정의 선점 효과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지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이 의외의 급등을 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 종근당도 지금 이런 K캡정을 추격하는 팩스쿨루의 이 판매 파트너가 된 데다가 노바티스에 가다 기술 수출한 거 그게 만약에 진액이 되면서 마일스톤이 꽂힌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이 NC소프트를 누르고 게임주 시가총액 3위에 올랐습니다. 3, 4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프트업의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좋고 NC소프트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의 아트 디렉팅을 총괄했던 김영태 대표가 10년 직장에 NC소프트를 버리고 나와서 이 지금 그 창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어떤 싸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위냐 4위냐 누가 연말에 이 게임 시가총액의 3위에 오르는지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